정말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놀라웠게 변화시켜 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달 설교는 참 은혜롭긴 한데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모든 문제가 5월 한 달 동안 완전히 다 해결돼서 완전히 새 가정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이 그 일을 다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표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도대체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본 적이 아마 있으시다면 그 답답함을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방향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참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방향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참 와서 돌아가려면 고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지나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변화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가 이제 그 길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방향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니까. 아니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여기에 복을 약속해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아주 행운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 공경이 잘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부모님과 관계가 이렇게 좀 깨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밥을 열심히 잘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에 하나님이 굳이 복을 약속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 저절로는 잘 안 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부모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특별히 나쁜 분이야, 문제가 많으신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을 다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약한 점, 부모님의 성격의 문제, 부모님의 좀 위선적인 태도, 부모님의 좀 잘못된 행동, 자녀들이 다 보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다 보냈으면 우리 부모님의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님의 이 문제되는 행동들 또는 성격, 그게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자기 문제와 직접 연결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피해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성품들, 또는 왜곡된 성격, 모난 부분들이 다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도 그렇게 깊이 상처를 대부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못 견디겠으면 싸우기라도 합니다. 항의라도 합니다. 정 해결이 안 되면 재판이라도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누가 나에게 뭘 잘못했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은 상처처럼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상처를 받으면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릴 때 상처를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왜? 부모와 함께 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지내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 자녀들은 그 상처가 자꾸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생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도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라고 난 다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보면, 아,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하는 건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머님이 따뜻한 밥보다 자기가 먹다가 남긴 밥을 더 좋아하는 줄 아셨대. 알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나중에서야 어머님이 따뜻한 것은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는 그 먹다 남은 것을 드시는 것,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은 어릴 때 개를 길렀는데 장애견입니다. 그 개에게 마음을 쏟고 정말 사랑하면서 개를 길렀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개가 없어졌어요. 엄마에게 찾았더니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엄마가 뭔가 헌금을 할 게 없고 그 있는 개를 팔아다가 그걸 바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그것 때문에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사건, 어머니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개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일이 생각이 나더래. 어머니의 심정이 그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성숙하게 처리는 못하셨지만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솔직히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부모님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당황해합니다. 심지어 언짢게 생각합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야단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건 그 부모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상처를 주신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야지 했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면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과 살았던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상처가 간 거예요. 자녀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기억은 다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뭐 잘못했는지 아시기는 아십니까? 자녀들도 몰라요. 왜 그랬죠? 자녀들도 의도적으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없으니까. 나 부모님에게 상처 줘야지. 그랬으면 기억나지요. 근데 자녀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상처가 된 거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부모와 자녀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작은 상처를 준 것도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가 큰 상처를 준 것도 잊어버려요. 부모는 언제나 은혜로 대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이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냐고.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가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갓난 아기 때 자기가 알아서 밥 먹고 자기가 알아서 잠자고 자기가 알아서 똥오줌 가리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 않았다면 그 갓난 아기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자기가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그런 소리 지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부모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늦게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부모를 보게 됩니다. 그때 철이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주부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여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이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아니 왜 나를 낳았냐 말이야. 이렇게 나를 낳을 거면, 내 출생을 이렇게 만들 거면 왜 도대체 나를 낳았냐. 자기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가서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일어납니다. 보니까는 눈 위에 자기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너무 삐뚤삐뚤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걸어왔어요. 분명히 자기는 똑바로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삐뚤삐뚤하냐면, 그때 어머니 생각을 해요.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구나. 어머님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것뿐이구나. 아, 어머님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은 까닭이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비로소 부모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완벽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분으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 효자, 효녀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겁니까?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완전한 효자와 효녀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둘입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다,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똑같았어요. 부모님은 완전하셔도 우리가 효자와 효녀가 된다는 보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다, 서운함이 있다 한다면 부모님의 책임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친은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로 야단쳐 보신 적이 없어. 매 한 번 대신 적이 없어.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저는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한동안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굉장히 유하신 분이셨어요.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번 안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약하다고 보였어요.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약하셨어요. 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너무 고생스럽게, 우리 가족들이 고생스럽게 산다. 어머님이 결국은 일찍 돌아가신 이유도 아버지가 너무 유약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무능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약한 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열등감을 고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제 열등감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부러 들어 쓰신다. 제가 그때 저의 아버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건가 하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님과 더 가까우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셔서 아버님은 삶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다른 종교와 똑같이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달라요. 다른 종교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또 실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 못할 부모가 없어요. 공경 못할 부모가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얼마든지 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아픔을 다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모님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실 때 어떤 부모를 용서 못할 수 있고 사랑 못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이 내 마음의 상처 풀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거, 그분도 모르고 주신 상처, 주님이 다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냥 율법적으로 부모님에게 겉으로 잘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젊은이 교회는 해마다 5월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부모님을 위한 청년들의 기도회예요. 본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지만 젊은이 교회는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면 청년들이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기도로 꽃피우는 카네이션. 그게 그해 젊은이 교회 특별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기도로 꽃피우는 카네이션.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데 그냥 꽃을 사다가 달아드리지 말고 기도로 꽃을 피워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정말 기가 막힌 주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예요.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아픔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뜻이구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보지 말고 주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야 될 태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을 부모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어느 성도님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 너 자신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를 나를 대하듯이 해라. 이 성도님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봤어요. 아침부터 실천해 보니 제 마음이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 어머니, 아니요, 예, 예수님. 호칭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예수님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머니와의 다툼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신 분이시든지 간에 그분을 예수님께 하듯이 하세요. 왜? 복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니까 효자에게는 다 좋은 부모라고 그럽니다. 불효자에게는 다 나쁜 부모라고 그럽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효자가 보면 다 좋은 부모고 불효자가 보면 다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 그 열쇠를 자녀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달라는 기대 더 이상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유산 물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젊은이 교회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어떤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아빠는 다만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신년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딸을 둔 아빠는 정말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해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는 목표를 부모님에게서부터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한번 목표를 두어보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격이 좀 거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무식하셔서 구세대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머리에 부모님의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해요. 나는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어색해서 손을 뗄 수도 있으니까 꼭 붙잡고 머리에다가 정말 얹어놓고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렇게 부탁하시라니까, 정말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아무리 미숙한 기도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담임 목사가 빌어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빌어주는 복이 필요해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의 문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느끼기에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한다.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도록, 믿음이 없으신 부모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좀 부모님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마음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니까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그른투비라고 불리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규 교장님, 자유당 시절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들을 할 때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인 시위를 해라.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 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효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서 뭔가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뭔가 막혀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죠?
연세 드신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젊은 사람에게 부모로서의 축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은 복을 빌어줄 사명자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게 없으니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에는 양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친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따금씩 뭔가를 잘해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하시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때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복을 빌어줄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브룩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하나는 정직함으로 행하는 청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길을 가는 노인의 모습이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어려운 분 혹 계십니까? 자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자녀 쪽에서 풀지 못하면 부모 쪽에서라도 풀어야 돼요. 불러다가 야단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복을 빌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아니지만 529장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579장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막혔던 것이 있다면 다 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 쪽에서는 자녀들 사이에 혹시라도 막힌 것, 나와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하시는 건 없을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성껏 잘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579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